선우가 돈에 민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할게. 네? 그게 왜냐면 그 거기다가 선생님들 교재 또 줄 거야, 프린트를. 그러니까 국어 문법이잖니? 지금 시합하고 있는데요. 오! 주체높이법 가겠습니다. 주체높이법. 아까 그 전체를 봤고 조금만 보면 되겠지요. 자, 주체높이는 것이다. 동그라미를 치자 얘들아. 주체높임의 방법 다시 복습합니다. 선호람이 의시입니다. 의시. 조금 더 얘기할게. 언제가 의시고 언제가 시니? 이거 무슨 관계냐고 하면 이걸 이형태 관계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언제 잡수시다 오시다 이거 그냥 시지요. 그죠? 근데 뭐 할까 이거? 죽다? 주부시다? 아이고 주부시다 뭐야 이게? 가다? 가시다. 이것처럼 앞말이 몸으로 끝날 때는 시로 끝나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잡으시다. 잡시다야 잡으시다야. 이때 의시지요. 앞말이 잠으로 끌려는 땐 의시. 요걸 뭐라고, 이 을을 뭐라고 하지? 이 을을 쓴다. 매개 모음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아 주체높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선생님 문법 용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해 안 돼야지만 계속 듣다 보면 반복되는 거니까 들으세요. 자, 의와 시도 궁금하지 않니? 을을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고요? 매개하는 매개 모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시와 시의 차이가 뭡니까? 아, 시는 가시다. 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그냥 시고 아, 앞말이 잡일 때는 자음으로 끝날 때는 아, 그때는 의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앞말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서 의시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 형태 관계라고 한다. 그럼 이 형태 관계는 또 뭐예요?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형태 관계의 키워드를 쳐서 우리 스카이에드나 유튜브 친구들이나 보면 되겠지요. 그래도 광고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요? 그래서 이 형태 관계를 지금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써누야, 이 형태 관계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은는 이가 을을 얘네가 가장 유명한 이 형태 관계인 거죠. 이건 다 봤죠. 언제가 은이고 언제가 는이에요. 앞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달라지는 거. 언제가 이고 언제가 가예요. 언제가 을이고 언제가 를이에요. 언제가 시고 언제가 의시예요.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 형태 관계 넷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 자 주격조사께서 전미사 님, 님도 마찬가지로 전미사 님, 선생님 할 때 얘들아 이런 거 아니? 선생님 요거 님 뭐라고 해요 이거? 전미사입니다. 높임의 전미사예요. 그럼 다영아 선생님은 단일어예요 파생어예요? 단일어의 복합어야? 어 복합어지요. 복합어 중에 파생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자 녹화를 돌리시 혹시 파생어지요. 왜? 접사가 붙었으니까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님 갖고 선생님이 또 깨알 문법 던져준 거예요. 됐니? 그럼 선생님 단위로 복합은 뭐고 파생어는 뭐예요? 전미사는 뭐예요? 또 그런 키워드로 문법 용어가 있겠지요. 그 다음 자 개시다 잡수고 가자. 특수어의 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은 주체높임 특수어입니까 객체높임 특수어입니까? 주체높임 특수어입니다. 가끔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랑 객체높임 특수어이랑 혼동하면 된다 안 된다? 혼동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인 거야. 됐니? 혼동하지 말자. 혼동하지 말자. 또 깊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까 좀 알았다고 주체높임 줄 아는데 왜 또 하지? 하면 선생님 또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거지. 병찬 선생님 보여? 안 봐도 되지 나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원영 선생님 안 봐도 되지? 여기 봐.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잡수시다의 시와 이 시 있지요? 봐봐 아까 얘가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자 잡수시다는 선어마름의 시가 맞아요 틀려요? 주무시다의 시는 선어마름일까요 아닐까요? 같이 모양은 시인데 자 얘는 기본이 뭐니 얘들아 기본형이 이게 잡수다지요. 이거 한번 잡수어봐 할머니들이. 그러면 잡수다가 기본형이 있지요.
그러면 시가 붙은 거지요. 그럼 얘는 어미가 맞는 거지요. 자, 여기 갑니다. 주무다가 있어요, 없어요? 주무다. 우리 한번 같이 주무다.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원래 태어날 때 뭡니까? 주무시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미겠어, 아니겠어? 어미가 아니란 뜻인 겁니다. 헐. 같은, 그러면 게시다의 시는 어밀까요, 아닐까요? 선우야, 게다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봐. 어미가 아니라면 게시다에는 게시가 뭘까요, 이게? 어, 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잡수는 잡수까지가 어, 간이란 뜻입니다. 주무시는 주무, 시까지가 어, 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형을 떼서 시가 원래 붙어 있느냐, 아닌 것이냐, 어미냐, 아니냐, 어간이냐. 여기까지가 주체론 비법의 내신형인 거예요. 되니? 오케이. 자, 여기 또. 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라는 거. 아까 간접 높임에 관련해서는 또 따로 나올 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거란다. 자, 간접 높임은 뭘 높이는 거라고요? 시작. 소유물, 신체, 생각 등 이런 거.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이거 말씀이죠, 말씀. 말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계신 거야, 있으신 거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다죠. 왜? 말씀은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를 쓰기 때문에 말씀은 간접 높임이라서 있으시다가 어울린다 이런 뜻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있으시다야 계시다야? 그건 계시다죠. 그건 직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시다다. 지금 선생님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키워드가 있을 때 또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